광고를 주셔야 하죠? 이게 눈물 자국이 덮이진 않더라고요. 트러블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보다는 좀 더 각질 부각이 되는 것 같았어요. 마스크 자국이 저는 거의 그대로 남았는데 저는 거의 남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뽕입니다. 오늘도 제가 신상 제품 리뷰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에스쁘아의 비글로우예요. 근데 왜 두 개냐? 이거는 원래 있던 비글로우고 이거는 이번에 출시된 뉴 클래스 비글로우예요. 제가 어떤 쿠션을 발라도 다 뜨고 어떤 쿠션을 발라도 다 밀리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거 좋은데? 하고 느꼈던 쿠션이 바로 이 에스쁘아 비글로우였어요. 근데 제가 촉촉 쿠션 비교 리뷰 찍으려고 하는 마침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새로 나온 뉴클래스 비글로우는 어떤 쿠션인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비글로우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빵! 이번에 나온 비글로우는 비벨벳과 같은 패키지에 컬러감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지난번 올뉴 비글로우와 비교해봤을 때는 자외선 차단 지수는 둘 다 SPF 42에 PA++로 똑같은데 이번 버전은 내용물과 패키지 모두 프랑스 비건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패키지 크기는 아주 살짝 커지고 두께가 좀 두꺼워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얇은 게 좀 더 휴대성이 좋아서 바꿔 껴봤더니 이게 또 바꿔 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 버전에 끼워서 다니려고 해요. 저는 올뉴 비글로우와 뉴클래스 비글로우 둘 다 아이보리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컬러감을 비교해보자면 이전 버전이 미묘하게 노란빛이 살짝 더 도는 것 같더라고요. 제형은 적당히 촉촉하면서 광나는 제형으로 둘 차이를 아직은 잘 못 느끼겠었어요. 퍼프는 두 개가 같은 퍼프인 것 같아요. 이 퍼프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발리고 몇 번 쓰면 좀 찹쌀떡 느낌 나게 쫀딕 찰떡하게 되는 그런 퍼프예요. 먼저 한쪽에는 이전 버전인 비글로우 올뉴부터 발라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피부 상태가 이쪽이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뭐 모든 사람이 피부가 좋고 뭐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아. 제가 평소에 여러 번 써본 다음에 대본 적고 지금 이렇게 멘트 치고 있는 거라서 제 멘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럼 양쪽 다 바르고 난 다음에 커버력이나 뭐 피부 표현 등등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은 비글로우 뉴클래스 발라볼게요. 이쪽 피부는 뭐 큰 트러블이 없어서 그런지 딱 이 쿠션의 장점이 잘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뉴클래스 쪽도 다 발라봤는데요. 제가 양쪽 다 바르고 나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 이유가 일단 둘 다 비글로우이기 때문에 뭐 거의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둘 차이점을 전혀 못 느꼈어요. 일단 둘 다 광이 좀 나는 편이고 피부가 되게 쫀쫀해 보이는 쿠션이에요. 보통 글로우 쿠션들이 얇게 바르면 광이 거의 안 나고 두껍게 발라야 광이 좀 차오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얇게 한 겹만 발라도 광이 딱 나는 그런 쿠션이더라고요. 잡티 커버력은 뭐 그냥저냥 정도인데 양쪽 다 한 겹 더 올려줬을 때는 커버력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커버력이 좋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요철 커버도 꽤 잘 되고 모공 커버가 되게 잘 돼요. 블랙헤드가 꽤 잘 가려지는데 코옆 착색 부분은 잘 안 가려지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피부가 되게 쫀쫀해 보이는 것 치고는 밀착력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밀었을 때 잘 지워지더라고요. 처음 발랐을 때 느낀 차이점은 화이트헤드 부각이 뉴클래스 쪽은 안 보이는데 올뉴 쪽은 꽤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상태가 꽤 좋아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발라봤는데요. 이때는 양쪽의 차이가 좀 더 잘 보였어요. 이전 버전인 올뉴 비글로우를 바른 쪽은 코옆 각질 부각이 좀 더 두드러졌는데 대신 피부 표현이 약간 코팅된 듯하게 되게 미끈해 보이면서 광이 막 나더라고요. 요철 커버, 모공 커버가 살짝 더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반대쪽, 이번에 새로 나온 뉴클래스 비글로우를 바른 쪽은 코옆 각질 부각은 없었으나 아주 약간 텁텁하게 발린 느낌이 있었고 펄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하게 뭔가 작은 펄광이 반사되는 듯한 느낌의 광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발라보고 나서는 이전 버전을 좀 단종되기 전에 쟁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마스크를 끼고 두드리고 벗었을 때 마스크 자국이 이전 버전에서는 거의 그대로 남았는데 뉴클래스에서는 거의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날은 좀 마스크팩 같은 토너 패드를 하기도 했고 기초 케어도 좀 여러 겹 했었는데 마스크를 끼고 잠시 외출하고 왔더니 올뉴를 바른 쪽은 밀린 게 없었는데 뉴클래스를 바른 쪽은 다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클래스를 바를 때는 기초를 너무 겹겹이 하시는 건 비추비추 삐삐. 이제 지속력 보여드릴 건데 이건 제가 블러셔와 하이라이터까지 바르고 7시간이 지난 상태예요. 근데 양쪽 블러셔나 하이라이터는 똑같이 해줬는데 뉴클래스를 바른 쪽이 모공 끼임이 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신에 반대쪽 올뉴를 바른 쪽은 각질 부각이 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쿠션만 바르면 지속력이 어떨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쿠션만 바르고 지속력 찍으려고 기다리는데 맙소사.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환승연애 19화가 방송된 날이에요. 그 규민이가 오마카세 먹으러 가려고 했다던 바로 그날? 저는 그걸 보고 아주 그냥 오열을 했어요. 오열을. 근데 또 오열하면 베이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거의 다 지워졌어요. 비글로우는 눈물에 약하답니다. 근데 또 울고 나서 빨리 운 나의 모습을 덮으려 위에 수정 화장을 다다닥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요. 혹시 눈물 자국을 좀 고이고이 보존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눈물 자국이 덮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화장을 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런 슬픈 날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미스트를 뿌리거나 뭐 토너 패드로 뭐 닦아내신 다음에 수정 화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쿠션만 바르고 울지 않은 상태로 8시간이 지난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도 들뜨거나 하지 않고 지속이 잘 됐더라고요. 다크닝은 거의 없었고 전체적으로 아주 살짝의 유분기가 전체적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막 유분이 뿜어나오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뭐 적당한 광 정도로 나왔어요. 제가 몇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마스크를 끼고 아주 세게 꾹꾹도 눌러보고 막 팡팡팡 마구 치기도 하고 말도 막 해봤는데 마스크를 벗어보니까 찍힌 자국도 전혀 안 보였고 마스크에도 방금 바른 립 말고는 베이스는 거의 안 묻어나오더라고요. 와우. 근데 뉴클래스를 바른 쪽은 마스크를 벗었을 때 베이스 슬림이 조금 있었고 오히려 기존 버전 쪽에서는 거의 말짱했어요. 아, 올뉴 쟁여야 이 상태에서 2위에 그냥 덧발라봤는데 뉴클래스는 전체적으로 그냥 각질 부각이 살짝 있더라고요. 기존 버전 쪽도 덧발라봤는데 트러블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새로운 버전보다는 좀 더 각질 부각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올뉴 버전이 좀 더 요철이나 모공 커버가 잘 돼서 미끈해 보이는 피부 표현은 되지만 밀착력이 조금 더 낮아서 마스크 자국이 좀 더 잘 남고 코옆 각질 부각이나 화이트 헤드 부각이 좀 더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뉴클래스 버전은 좀 더 얇게 발리긴 하지만 피부에 우둘투둘한 게 좀 더 잘 보이는 점은 아쉬웠고 대신 각질 부각, 화이트 헤드 부각, 마스크 쓸림 없이 더럽지 않은 피부 표현이 되면서 수정 화장이 깔끔하게 되는 쿠션이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비글로우의 새로운 버전 소개해드리면서 이전 버전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알려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었습니다. 안녕! 나가기 전에 구독 한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